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난리를 치더니 드디어 미 태평양 함대까지 강타했습니다. 저기 보시는 사진은 남중국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전하고 있는 루즈벨트 항공모함인데, 여기 코로나 확진 환자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배의 함장인 꼬르지오 대령이 적절히 처신 못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열받은 겁니다. 야, 너 꼬르지 함장 너 말이야. 현명하게 처신하지 못했고 미군의 허약함을, 위크네스를 노출시켰다고 열받으니까 그 해군 장관이 보직해임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보직해임은 잘렸잖아요. 함장 잘리고 가면 되게 멍하게 이제 이 로즈벨트 함장을 떠나야 되는데, 그 함장이 떠나는 데 대해서 그 루즈벨트 그 함의 그 장교 사병들이 그냥 영웅 대접을 하면서 박수를 치고, 그냥 우리의 그 생명과 안전을 구해준 영웅적인 함정이 떠난다고 막 환호를 한 겁니다. 저게 CNN 이거 외신에 난 거를 미국의 워싱턴에서 수뇌부들이 본 거예요. 그 해군의 최고 이 헤드가 해군 장관이거든요. 이 사람은 대리입니다. 정식으로는 액팅인데 모델레 해군 장관이 열받은 겁니다. 그래갖고 그냥 루즈벨트 항공모함은 날라갔어요. 그래갖고 이 배에 있는 확성기를 통해서 그 승무원들한테, 야, 꼬르지에 되는 게 무슨 그 영웅이냐? 너희들 상관 자격이 없어. 스튜피드, 멍청하고 굉장히 너무나 순진하게 행동해갖고 그 미 해군의 그 명예를 더럽힌 사람이라고 그들이 방송을 해버린 겁니다. 그 모델리 해군 장관 대리가 열받은 사이는 세 가지죠. 루즈벨트 항공모함에 문제가 있으면 직속 상관한테 보고하고 이 명령 계통을 밟아서 해결해야지. 이거를 일반 메일로 해군 광고지한테 막 보내가지고 이게 언론에 노출돼가지고 굉장히 불필요한 파장을 일으키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군이 작전하냐. 군 측의 주의 계통이 혼선이 사이가 되지, 저하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꼬르지오 함장은 스튜피드하고 군인 자격이 토마치 나이브 이렇게 순진하다는 뜻이죠. 그렇게 막 모델레 해군 장관이 이야기한 걸 제가 이렇게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해병대 장교로서 소대급을 주의해 봤거든요. 전방에서. 저는 모델리 장관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꼬르지오 함장 저 친구 스튜피드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상군에서는 함장이면 다 대장급인데, 대장이 자기 대제 장병의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고 직속 상관인 연대장 사단장한테 보고 안 하고 해군 본부나 해병대 사령부에 막 얼른 노출시키면 전쟁 못 합니다. 전쟁 못 해요. 주의 체계가 쓰질 않아요. 예를 들어 전쟁 나왔고 연대장이 일대장 보고, 야, 네가 선봉으로 안 나가 그러면, 일대대장이 우리 부하들 건강 안전상이지 왜 우리가 선봉입니까? 못 나가십니다. 그럼 전쟁 못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보니까 지상군에서의 대대장이나 연대장의 임무하고 이 배를 타고 있는 함장, 해군 대령의 임무하고 다를 것 같더라고 제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해군 제도관한테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직접 우리나라 함대를 주의해보고 미 해군을 잘 알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분한테 설명을 드리니까 아참 싶더라고요. 그 지상군의 대대장이나 연대장이 어떤 사단장으로 상하게 한 거하고 미 해군의 함장이 그 상급자하고 자기 부하의 관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육지에 싸운 거 바다에서 완전히 달라요. 저는 처음에 꼬르지오 대령이 멍청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해군 제도 얘기하니까 훌륭한 함장이고 훌륭한 지휘관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루즈벨트 항공모함은 혼자 움직이질 않아요. 남중국에서 저 사진에서 보듯이 옆에 호위 구축함, 순양함 쪽 보이지는 좀 바다 아래 핵 잠수함이 이렇게 쫙 열매 채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거를 항모 전단이라고 합니다. 항모 전단장은 별 하나나 별 둘이고 루즈벨트 항공모함에 같이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꼬르지오 대령 함장 입장에서는 이 환자가 생겼을 때 직속 상관인 항모 전단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근데 뉴욕 타임즈나 외신에 하면 처음에 둘 사이에 텐션이 좀 있었대요.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항모 전단장의 미션은, 제일 중요한 미션은
루즈벨트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옆에 고위험 구치감을 다 통솔하고 작전을 해야 되는 권한이 있거든요. 환자가 그 루즈벨트 항공모함 한쪽에 생겼는데 이 배를 빼버리면 항모 전단 자체가 막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짐작하기에 아마 의사결정 늦게 내렸던지 꾸구작꾸적 됐을 거예요. 근데 꾸루지 함장 입장에서는 함장은 배의 안전과 자기 부하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답니다. 달리 설명을 하면은 하급자로서 꾸루지의 함장은 대령은 상급자인 항모 전단장 해군 별 하나 별 두 개 할 때 작전에 관한하는 명령에 복종해야 되지만 자기가 타고 있는 루즈벨트 항공모함의 배의 안전과 자기 부하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는 자기가 최종적인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은 일단 복원을 해보지만 상급자가 적절한 조치를 안 하면 위기 관리를 할 권한이 있대요. 상급자 제쳐버리고 자기가 적절한 위기 관리를 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메일 보낸 게 함장으로서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는 게 제가 우리나라 제도관한테 들은 이야기고. 그럼 두 번째, 모델레 해군 장관 대리가 왜 언클래시프 일반 메일로 보내갖고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냐고 난리 쳤는데, 이 모든 미 해군은 국방군 내부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던 이 자체가 보안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국방군 내부 이메일 네트워크에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클래시파이드, 그러니까 보안 이메일이고, 언클래시파이드, 그 일반 메일이지만 이거 자체가 국방부 내부 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꼬르지 함장이 보안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저도 이제 군대에서 육군도 그렇고 해군도 그렇고 뭐 어느 나라 군대 지휘관이나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 종류의 지휘관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정치적인 성향의 그 함장, 정치에 굉장히 정치 권력이 좀 민감하고 제가 출세를 위하면 좀 약삭빠르게 움직이는 함장하고 이 소신형 함장이죠. 자기 부하들의 안전과 그 이 건강 생명을 위해서 자기 출세에 약간 영향을 받더라도 그냥 어떤 위기 관리를 하는 사람인데 꼬르지의 함장은 그 후자래요. 그러니까 떠나갈 때 부하들이 박수치고 난리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군의 전통은 미국의 밀리터리 그 전통은 뭐냐면 군대는 시빌리안 민간인이 지배 이렇게 통제해야 되는 그런 원칙이 있답니다. 그래갖고 아, 육군 장관, 해군 장관은 반드시 직업군인이 아니고 민간인이 안 됩니다. 모델리 전부 다 민간이기 때문에 이 민간인 장관은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고 있고 직업군인들, 뭐 육군 장군이나 해군 제독도는 작전권을 갖고 있답니다. 근데 히스토리컬리 미국의 역사상 항상 두 이 그룹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 이 갈등이 심해진데 이 예, 워싱턴 정치권, 트럼프 행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하고 미 해군과 갈등이 심해졌는데, 2015년에, 미 해군의 네이비실,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특수부 네이비실의 요원이, 그 이라크에서 부상당한 포로를 잡아갖고 아주 좀 잔인하게 처리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미 해군에서는, 야, 이거 군인으로서의 도리를 넘쳤다 그랬고, 기소했답니다. 그 네이비실 요원을. 그리고 이 트리덴트 핀에, 그러니까 네이비실의 핀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군인은 네이비실 요원들은 특수부대원들은 생명같이 중요하시 여기는 명예로 얘기인데 이거를 제거하는 건 엄청난 불명예죠. 그랬거든요. 미 해군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했냐고. 야, 너 미 해군 정신 있는 거야? 야, 저 네이비실 요원이야말로 애국자야, 애국자. 야, 이라크 반군 적군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점잖게만 싸워? 걔네들이 점잖게 행동하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군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저 친구 애국자. 그래갖고, 대학관을 불러갖고, 그 네이비실 트리텐트 있지 않습니까? 그 기장을 다시 달아주고, 그 이 재판 과정에서 영향을 했고, 무죄로 밀어버렸대요. 저 사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네이비실 트리텐트 핀 기장을 달아주는 건데, 저 받는 그 네이비실 요원은 아까 말한 이라크의 가혹행위를 하는 요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자충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래저래 막 부닥끼는데, 미 해군하고도 이런 갈등을 일으키는데, 아까 말한 모델리 해군 장관은, 아, 자,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달아주고 나서 스펜서 해군 장관을 잘라버렸어요. 해군 장관, 야, 너 왜 내 말 안 들었어? 왜 뭐 기소하고, 왜 네이비실 기장 떼고 막 그래갖고, 해군 장관을 잘리고 나서 후임자로서 모델리 장관이 갔는데, 그것도 정식 장관이 아니고 액팅 대리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델리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눈치 엄청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루즈벨트 사태가, 루즈벨트 호에서 코로나 사태가 봤을 때 가능한 한 내부적으로
국민한테, 미국 국민들 안 하려고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꼬르지의 함정이 그냥 해버리니까 엄청나게 열받아갖고 막 난리치고 그러다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드디어, 모들리 장관이 사과했습니다. 이 꼬르지의 그 함정하고 미 핵은 뭐라고 사과했냐면, 꼬르지의 함정, 그 친구는 스마트한 핵은 함장이고, 패셔네이트한 그 군인이다. 근데 내가 그 스튜피드라고 표현을 쓴 거는, 그 꼬르지 함장 자체를 내가 그 이야기, 스튜피드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이메일을 보낸 거를 내가 스튜피드 했다고. 하여튼, anyway, 모들리 장관 대리 쪽팔렸죠. 아마 대리 빼고 장관 되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게, 이 코로나가, 미국 기업 경제, 전 세계에서는 일반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미 군의 지휘체에까지 막 영향을 주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로즈벨트 항공모함이 이거 지금 군인도 치료하려고 괌으로 가지 않습니까? 남중국에 공백이 생긴 거예요. 어저께 CNN이나 외신 뉴스 보니까 중국 해군이 기다렸다는 듯이 남중국에서 해상훈련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야, 참 중국 지배합니다. 참 지배합니다. 이걸 마치기 전에 제가 일시적으로나마 미 해군 대령 꼬르지 함장의 그 지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그 양해를 구하면서 꼬르지 함장님 빨리 완쾌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도 만세.